자, 배준호 해설.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 읽어볼까요?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뜻. 너는 좋아하니 등산하는 것을?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은 어떠니?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세계에서. 대략 400명의 사람이 도전한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하여 매년. 오케이. 아, 그래서 오르는 것을 매년. 오, 눈치챘네. 때내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앞에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만약 네가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은 어떠니? 어떠니? 만약 네가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을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오, if you like it. 한번 길어봤자. 등산하는 것이란 말을 다시 하기 귀찮으면 이라고 하면 되겠네. 만약 네가 그걸 좋아한다면, If you like if it. you like it, how about Mount Everest? How about은 어떨 때 쓴다? How about은 무슨 뜻인가? 걔야? 무엇은 어떤? 그렇지 어떻니 라는 뜻으로. 오우, 똘똘한데. 제안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 최상급.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개로 나뉩니다. 원급이란 높은, 여기에서 이걸 예로 들면 높은 이란 뜻일 때 원급이라 그러고요. 더 높은이 되면 이걸 보고는 비교급이라 하고요. 왜냐하면 더 높은이란 말은 비교할 때 쓰이기 때문에. 에베레스트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다 하면 에베레스트산과 백두산을 비교할 때 썼으니까 이걸 보고는 비교급이라고요. 얘는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원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의 뜻이 가장 높은으로 바뀌었을 때 뭐라 그런다? 최상급. 급이라 하고. 그러면 하이에스트가 최상급이면 원급은 하이. high. 비교급 혹시 알아요? 하이어. 오, higher. 가장 높은은 하이에스트. highest.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차가운 cold. 쿨. cool은 서늘한이고요. 차가운 cold. 더 차가운 colder. 가장 차가운 coldest. Coldest.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의 두 가지 뜻. 대략 무엇에 대략이냐? 대한 오, 그렇지. 무엇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인데, 400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노력한다는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뜻은 대략이란 뜻이다. 정확하게 400명 아니고 대충 한 400명쯤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누가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뭐 한다? 트라이 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트라이의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의 무슨 시? About 400 people은 안 만들어봤자 데이 데이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 투 만약에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애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 이렇게 바뀝니다.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 그는 노력한다. He tries. He tries. 그들은 노력한다. They try. 트라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to climb의 네 가지 뜻. 아이 등산하는 것 오른 아 오르는 것 오르기 위해 올 위하여 오르기 위해 위해? 위한이겠지. 위한 올라서 오르는 것 됐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오르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왜 오르기 위하여 너 아침 일찍 왜 일어났어? 어, 뒷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다고? 뒷산에 오르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이면 무슨 시? 어떤. 어떤 시? 어떤 시간이 됐다? 등산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뭐뭐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어,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등산해서 피곤하다. 뭐뭐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하고요. 여기까지네요.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gs are heavy with oxyg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gs are very light.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오케이. 그래서 뜻. 어,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위로 갈 때 올라갈 때 하면 되겠네. 어, 올라갈 때 그들의 가방은 무겁다. 그 산소통 텐트 그리고 다른 것들로. 그러나 그들이 내려올 때 그들의 가방은 매우 가볍다. 등반가들이 남겨둔다 그들의 쓰레기를 마운트 에베레스트에. 그리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고우업을 한 단어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시로 시작하는. Climb. 그렇지. When they climb the mountain 해도 되겠네. Climb의 뜻은 올라가다. Go up의 뜻은 위로 가다. 뭔가 똑같은 뜻이겠네. When they climb the mountain,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Okay. Day는 누구 대신 왔어? 그 대략 400명.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것을 노력하는 대략 400명의 사람들. 이거. 한번 길어봤자 또 쓸 필요 없고 day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day go up의 뜻은? 그들이 위로 올라가다. 오케이. When they go up의 뜻은? 그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오케이. When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언제랑 뭐뭐 할 때. 여기서는? 뭐뭐 할 때. 왜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가 됐나요?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들은 올라가던데 얘 때문에 그들이 올라갈 때 됐으니까 이런 일 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There는 왜 they가 아니고 왜 there가 돼야 되나요? 그들의 소유격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their bag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are 왔네요. heavy의 뜻은 무거운. 무슨 시? 하다 시. 아 무거운. 아예 어떤 시 어떤 시. 그러니까 비동사 붙여서 무겁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로 뭐뭐로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또. 까먹었나요? 또? 뭐뭐는 갔어. 헤이, 카톡에다가 또 남겨놓습니다. 네. 다음번에 물어볼 때는 알면 좋겠네요. 네. 헤이,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세 번째 뜻 뭐뭐로 산소병, 텐트들 그리고 다른 물건들로 무겁다. 아 가득합니까? 아니 무겁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벗이 왔네. 네. 그치? 그러면 요 앞에 하고 요 뒤에는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네. 그렇죠.
다음에 they come back down은 뭔 뜻이야? 그들이 내려올 때, 아 내려오다. 오케이, when 붙었으니까 또 when의 두 번째 뜻. 언제라고 할 때. 중에서 두 번째 뜻. 그들이 아래로 내려올 때 그들의 가방들이 어떻다? 무겁다. 아예 가볍다. 오케이, 어찌 가볍다? 매우 가볍다. 그래서 얘 무슨 시? 어떤 시? 어찌 가볍다? 어찌 가볍다고요? 매우 가볍다고요. 얘는 어찌 시? 얘는 무슨 시? 어떤 시? 라이트의 뜻이 뭐길래? 가벼운. 오케이, 라이트의 반대말. 헤비. 오케이, 여기 있네, 헤비. 헤비 쭉 가다가 but 나오고 나서 쭉 나오다가 right. 그래서 but 앞과 뒤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했죠. 올라갈 때는 무겁다. 내려올 때는 매우 가볍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의 뜻은? 남기다. 남겨두다. 또 떠나다. 중에서 여기에 climbers leave their trash 돼 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좋다? 남겨두다. Okay. The climbers 한번 길어봤자 they leave 무슨 시? 하다시 뭐 들어가 있어? do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their tras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I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드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그들이 남겨 아 등반가들이 남겨두니 에베레스트 산 위에 산 위에 on the 아 on Mount Ever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 where 그래서 이런 거 앞제비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so의 뜻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응, 그래서랑. 그래서. It's so cold. It's so cold. 이게 뭔 뜻이야? 아, 너무, 이것은 너무 춥다. 매우 아 매우 춥다. 그래서 매우 라는 뜻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오케이. so가 그래서라 뜻일 때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옵니다. 그리고 so 뒤에는 그럼 뭐가 오겠어? 결과가 오겠죠. 원인이 뭐냐? 등반객들이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위에 남겨두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 이 문장이네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이 어떻다?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예, 뜻이? Mount Everest는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대? 등반가들이 쓰레기를 Mount Everest, 아니, Everest산에 버려가지고 그래서 Mount Everest산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은? Is full of. is full of 라고 단어할 때 하진 않았을 거고요. be full of 겠지.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니까 이건. 됐습니까? full의 뜻은? 가득하다. 가득하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럼 도대체 얘는 왜 필요해? 아니, 가득함. 가득 채워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네요. How high the mount is, but what a lot of trash. 오케이, 또 벗이 나왔네. 오케이, 일단 뜻은? 정말 높은 산이구나. 그러나 많은 쓰레기,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how high the mountain is, 정말 높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The mount is so high. The mountain is so high는 뭔 뜻이야? 산이 매우 높다. 그 산은 매우 높다.
근데 뭐 때문에 깜짝 놀라냐면 이게 때문에 깜짝 놀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깜짝 놀라는 말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런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는데, 근데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하겠어요 할때 뭐나 뭘쓸수 있다. How now? What? 쓸수 있는데 어떨 때 how를 쓴다? 이름씨가 없을 여기 때는 이름씨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how high the mountain is 하고 느낌표 왔네요. 됐습니까? A lot of의 뜻은 많은 많은. 요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이것은 많은 쓰레기다. 그것은 많은 쓰레기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쓰레기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 갑니다. 근데 트래시 뜻이 뭐고? 쓰레기. 라는 뜻이고 무슨 씨야? 이름씨. 그래서 깜짝 놀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What a lot of trash It is. is. It is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꼼꼼하게 잘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질문 읽고 해석하고 알맞은 답 읽고 해석하고. What is the Main. main idea? When, what is the main idea? 의 뜻은? 주제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A. There is a lot of trash on Mount Everest. 그가 무슨 뜻이야? 거기에는 많은 쓰레기가 있다. 에베레스트 산에. 얘는 물론 거기에 란 뜻도 있을 때가 있지만 읽어볼까요? I go there. 그건 뜻이 나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거기에 거기요. 그곳으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을 때는 두 번째 뜻 아무 뜻도 없이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뭔가가 있다란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아무 뜻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trash의 뜻은 많은 쓰레기 많은 쓰레기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아니, 나는 없어요. 안만 길어봤자 그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이게 a lot of는 many가 아니고 much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There is much trash. There is much trash. 많은 쓰레기가 있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읽고 뜻.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Mount Everest. 이건 무슨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맞지만, 주제는 있는 아니고요. 오케이.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아, they. 그러니까 이번에는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쓰였으니까 there는 두 번째 뜻. 없음. 오케이. 얘만의 뜻은 이다와 있다. 있다. 누가 있는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there가 거기에란 뜻도 있지만 아무 뜻 없이 뒤에 나오는 be 동사의 뜻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쓰이는 지금부터 뭐가 있다란 얘기 할 건데요. is를 쓰면 뭔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 are 쓰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다. Okay. Check T or F about Mount Everest는 무슨 뜻이야? 체크해라. T 아니 T 아니면 F. 어떨 때 T 해야 돼? 맞으면 T. T는 뭐의 첫 글자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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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False. False. True의 뜻은 맞음. 진실된. 진실된. False의 뜻은 그러면 거짓. 거짓인.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t is the highest Mount Everest in the world. 오케이. 뭔 뜻이야? Mount Everest. 가장 높은, 이것은 가장 높은 산이다. 세계에서. 오케이. It은 뭐 대시고 왔어? 지우고 Mount Everest. 대신 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 About people 400 people climb the Mount every more.
다시 읽으세요. About부터 무엇이 이상하게 있습니까? About 400 people climbed the Mount year. Mountain every month. Mount every month. Okay. About 400 people climb the mountain every month. About 400 people climb the Mount year I every month. 다시. About 400 people climb the mount every month. Okay. 그래서 무슨 뜻이고? 대략 400만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 산에 매달. 오케이. 그래서 TF F 뭐로 바꿔야 돼? year. Every year. 매년마다 400명. 그다음 알맞은 거 놓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When climbers go on Mount Everest, their backs are heavy. 예,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들의 가방은 매우 무겁다. 아니, 그들 클라이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그들의 가방은 무겁다. A는 그들의 가방은 가볍다.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다시 쓰면 영어로? When climber come back down Mount Everest, their backs are light. Okay. 계속해서 climbers are not Coming back down Mount Everest, choose the light picture. Okay, 무슨 뜻이야? 에베레스트 산에 내려오는 중일 때? 아 여기 웬이 있나봐요? 없는데 그런거? 내려오는 중이다. 그 선택해라 그들이 아니 체크 골라라 선택해라 내려오는 그림을 right의 뜻은 오른쪽 또 올바른 중에서 여기서는 올바른 그림을 골라라. 그래서 몇 번? C. 오케이. 그럼 이거는 climbers are back going up mountain Everest. 이거는 착한 짓 하네요. 예.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hy is Mount Everest full of trash? Okay. Mount Everest 한번 길어봤자 it. Okay. 그럼 it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세요. Why is it full of trash? Why is it full of trash? Why is Mount Everest full of trash? 무슨 뜻이에요? 왜 그것은 쓰레기로 가득 찼니? 왜? 에베레스트 산은 쓰레기로 가려져 있니? 이거 말 맞은 거? B. Becaus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the mount. 아까 교재에서 읽을 때랑 왜 여기서 읽을 때랑 왜 또 달라지니? 아까는 trash라고 읽더니 trash. 여기서는 또 trash라고 읽고 trash. 똑같은 단어 아니야? 맞아. 오케이. 뭔 뜻이야? 클라이머들이 남겨두기 때문에 그들의 쓰레기를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 위에 쓰레기를 등반객들이 남겨두기 때문에 리브 해두고 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라우트 뭐라고? 라이트 아까 읽을 때랑 왜 또 달라져? 이상하네 이거는 텐 이거는 Climb. Climb.
이거는 trash. 또 트러시야? trash. 두고 오네요. leave. hire. I hi.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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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중에서 더 높아 가장 높아 가장 그러면 highest 뭐 higher야 higher는 넷 중에 더 높냐 넷 중에 가장 높냐 응 highest지 오케이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 그들의 가방은 매우 가볍다.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gs very light. Their bag이야? Their bag. 똑바로 안 해. Okay, 에베레스트는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또 트러시야? Trash. 정말 높은 산이구나. How high the mountain is. 정말 많은 쓰레기구나. What a lot of trash. 또 트러시야. Trash. What a lot of trash. What a lot of trash. Okay, 읽기는 정말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치? Okay, 수고했고요. 다음은 통문장이죠. 미리 키박스 내주세요. 네.